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여야 모두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카드인데 국민의힘은 대학 등록금 면제를, 민주당은 월 20만 원 대학 기숙사 신설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정책에 대해선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눈을 홀리는 현금성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한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네 가지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꺼내들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저출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공약도 내놨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 대책은 민주당 공약이라며 국민의힘이 선거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 입장을 취해오다가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합니다. 1인당 25만 원, 전 국민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제안한 민주당은 월세 20만 원 수준의 대학생 기숙사 5만 호 건설, 월 3만 원 교통패스 등 청년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년 전 코로나를 이유로 총선에서 재미본 공약을 다시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숙 후보는 국민 전체의 돈을 풀면 겨우 잡혀가는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붙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돌려드리자면 이 무식한 양반아, 그냥 계속 대파나 흔드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민주당은 야당의 제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